추석을 이틀 앞둔 오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3분의 1이 홀로 지내는데 올해처럼 명절 연휴가 길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연휴가 걱정인 노인분들을 이호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89살 김모 할머니는 가족이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갓난아기였던 딸과도 헤어졌습니다. 명절이면 사람들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지만 이번 주는 평일이면 꼬박꼬박 찾아오던 요양보호사도 일주일 내내 오지 않습니다. 오래되니까 마음은 좀 허전하지요. 그거는 인간이니까네. 그래도 내가 행기 없으니까네. 애들 애리 때 나왔으니까네. 역대 가장 긴 이번 연휴는 노인들에겐 가장 힘든 연휴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이 휴무에 들어가 끼니 때울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연휴 전 미리 배달해줘 냉장고에 넣어둔 5일치 도시락으로 하루하루 배를 채워야 합니다. 가까운 공원에라도 찾아가 명절 기분을 내고 싶기도 하지만 몸이 아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가도 데려가지도 않아. 찍도 거르고 댕기니까는. 아프진 않으면 되는데 아프니까는 내가 몇 번을 울었다고 그냥 이런데 저거 여기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은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 명절을 홀로 지내야 하는 독거 노인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남의 나라 얘길 뿐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